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현정입니다. 본대학 간호학과는 인성, 지성, 섬김의 봉사정신을 겸비한 전문직 간호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요. 22명의 졸업생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모두 취업하였습니다. 저희 4명의 전임교수와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저희 과가 좀 더 내실 있는 학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보통 기초 과목, 그러니까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되고요. 교양 과목도 같이 수강하게 됩니다. 3학년부터 세부 전공 수업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본 간호학,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모성 간호학 등 그 세부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그에 해당하는 실습 교과목을 또한 수강하게 됩니다. 실습 교과목은 그 임상 현장이나 아니면 교내 실습실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술기를 익히게 됩니다. 또한 4학년 때는 시뮬레이션 통합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실제 병원 환경과 똑같이 재현해 놓은 본대학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여러 복합적인 임상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실습하고 몸소 익힐 수 있습니다. 일단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간호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대학병원 및 그 종합병원의 간호사, 그리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보건간호사, 그리고 보건행정기관의 간호 및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기업이나 그리고 대학의 그 연구간호사, 그리고 저처럼 그 대학의 교수나 그리고 간호장교, 그리고 해외 취업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명 존중, 그리고 봉사심, 그리고 전문직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및 인성을 키우기 위해 저희 교수님들이 4년의 교과과정을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셔서 여러분 미래의 간호사라는 직업의 비전 및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